제가 여섯 번째 공장장 차례가 되었는데요. 어디 한번 마지막까지 공장을 잘 가동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나영입니다. 어느새 벌써 여섯 번째 공장을 가동시킬 시간이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멤버들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제 신발 커스텀 하는 영상을 보고 제가 손재주는 없지만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도전을 함께 할 게스트는요, 바로 뿅! 와! 안녕하세요, 희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톱띵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손재주가 필요한 그런 팀인데요. 근데 희나 손재주가 진짜 좋거든요. 저희 오늘 아주 멋진 예술혼을 불태우러 가봅시다. 좋아요. Let's go! Go! 자, 이제 진짜 신발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승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신발 만들 건데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너무 처음이에요, 저희도. 어떤 식으로 만드실 건지요, 다. 저는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좀 튀기듯이 좀 하고, 신발끈 색깔을 양쪽을 약간 다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염색하고, 비즈도 할지 너무 과한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좋죠. 그죠, 그죠. 약간 그렇게 좀 많이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희나는요? 미리 제가 모양을 좀 정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여기에 하고, 좀 색깔도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저도 끈 언니랑 똑같이 약간 좀 예쁘게 칠해서 이렇게 하고 싶고, 비즈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연 언니랑 커플러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붙여서 약간 커플 신발로 할 거예요. 은근슬쩍 티내기. 귀엽죠? 할 겁니다. 저는 일단 민트색이랑 핑크, 약간 하얀색 그런 느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뭔가 되게 좀 더 끄덕한 줄 알았는데 약간 물 같은 느낌이네요. 저 갈아입을 것 같아요. 약간 그림맨 같지 않아요? 한번. 아, 떨린다. 이거? 근데 여긴 안 묻었으면 좋겠어요, 쌤. 그럼 이거 테이프를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테이프 붙여야 돼요. 고무 부분에 붙여서 막아주면 돼요. 원래 약간 예술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안 귀찮아 하시겠죠? 저도 귀찮아요. 아, 그래요? 역시 사람은 다 똑같구나. 뭐 그려야 되지? 너무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오히려 망칠 것 같거든요. 이런데 오히려 좀 포인트를 주면 예쁠 것 같아서 여기는 좀 조그맣게 뭐 하트나 나비나 이런 걸 그리려고 합니다. 저 절대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닌데 이 한쪽은 튀기고 한쪽은 안 튀겨볼까 봐요. 어때요? 귀찮은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귀찮은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이런 걸 또 언제 제가 살면서 해봐요, 그쵸? 이제 매력 있는 신발로 만들어 줄게. 하나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진짜. 저 약간 좀 독창적인 신발을 만들어 보기 위해 약간 혹했는데 좀 특별한 신발을 만들어 볼 거라서. 진짜 특별한 거 같긴 해요. 그쵸?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계획 없는 사람 처음 봤죠. 쌤은 MBTI 어떻게 되세요? 저 인프피입니다. 인프피세요? 네. 피인데 이렇게 무계획인 사람은 처음 보시죠? 피 원래 무계획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 다 계획을 하고 오시겠죠? 아, 즉석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반반으로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특별해. 계속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를 좀 예쁘게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희나. 쌤도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오. 진짜 안 해도 돼요? 네, 네. 진짜 컨셉이에요. 아, 나중에 후회할까요? 아니에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색 뿌릴지 일단 생각했어요? 골라야 돼요. 보라색도 예쁠 것 같고, 이것도 예쁠 것 같고. 이렇게 두 개 아이보리? 한쪽만 뿌릴 거예요? 네! 한쪽만요? 요 신발에도 뿌릴 거 아니에요? 안 뿌릴 거예요? 안 뿌릴 거예요? Nope. 안 뿌릴 거예요. 진짜 처음이에요. 왜요? 왜 안 오죠?
검지랑 중지에 이렇게 페인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그 네. 그래서 이렇게 신발에다가 튀기면 돼요. 저 한다요? 아 못하겠어! 너무 하얘 가지고! 보는 애가 또 떨려. 아 예쁘다! 자꾸 딴 데로 튀는 것 같죠? 쌤의 작업실을 망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진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요? 어, 저 어떻게 보면 예술가일지도. 자신감이 생겼다. 저 진짜 쉬운 사람이라. 아, 여기가 바깥인데 안쪽을 도마니에 버렸네? 너무 귀여운데? 지금 본인 거에 심취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예쁘다. 짠! 어, 잘했다! 귀엽죠? 어. 아주 만족스러운데?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 카피해보려고요. 희나는 근데 이 색깔을 참 좋아하나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지금 하면서 알았는데 저번에 토핑 때도 맞아.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완전 이거랑 똑같은 색깔을 제가 골랐어요. 제가 약간 민트랑 연한 핑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그림 라이썸 내에서 가장 못 그리는 멤버거든요. 이 지갑을 하면서 생각보다 그림을 그릴 일이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 폴라로이드 같은 거에도 진짜 많이 그리고 하는데 잘 안 늘어요. 본인이 정답이라고 생각해봐요. 멋지다. 그니까. 멋지다. 내가 정답이다. 어. 약간 망했는데. 어? 미짝짝이지. 미짝짝이 들렸다. 네, 저것도 매력이죠. 그래. 고맙다.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 절망했을 거야. 색칠하죠? 어! 좋네요. 그 옆에 거 크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로 색칠하면 되죠? 네. 이미 하고 있으면서 물어. 점점 모양이 뭔가 이상해지는데? 귀여워 귀여워. 아 멀리서 보면 괜찮잖아요. 원래 신발을 누가 이렇게 가까이서 봐요. 맞아 맞아. 제가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잘합니다 여러분. 된 것 같아요. 이거 멀리서 보면 신었을 때 예쁘겠다. 짱. 어, 완전 예뻐 완전 예뻐. 잘한다 이나. 아주 마음에 드는군. 오 떨린다. 신발에 라이썸 쓰면 좀 웃긴가? 하나 되셨지 않아요? 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귀엽다. 귀엽다. 이거 하나 하는데 막 손이 막 떨려가지고. 이걸로 펜슬할 때 쓰는 붓이라서 그거로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바르는 것보다 찍어야 돼요. 바르면은 안쪽에 다 번질 수가 있어요. 아, 쯧쯧쯧쯧 이렇게 하는 구나. 네. 그럼 쯧쯧쯧쯧쯧쯧쯧쯧. 아, 이거 더 말랐어요. 와, 감사합니다. 오, 예쁘지? 완전 다른 신발이다. 이게 어떻게 같은 신발이라고, 그죠? 여기는 뭐 더 할 게 없는데. 너무 예쁜데? 만족. 그냥 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감동이야. 진짜 예쁜데? 된 것 같아요. 괜찮겠죠? 예뻐야 할 것 같은데? 예쁠 거예요. 어떻게 나오려나? 아, 어? 어? 갈길이 불안한데요? 벌써 불안한가요? 아니에요. 이거 이것이. 맞아요? 맞아, 맞아. 아,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 선남. 좀 일부러 좀 진한 색으로 해가지고 잘 보이게. 이거 얼굴을 못 그리겠어. 뭐 하나 할 때마다 한숨을 쉬네. 떨려가지고.
아니 이거 저, 이거 컵 대고 했는데 이렇게 그리는 거 맞죠? 귀여워 귀여워. 아 이게 바깥쪽이라 예쁘게 했었어야 됐는데 아쉽네. 좀 보완을 하면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빠뜨리는 거는 색깔이 하나밖에 안 되죠? 반 담그고 반 다른 색도 담그고 해도 될까요? 아 그렇게 해봐도 될까요? 너무 도전인가? 이거랑 보라색 그럼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본다. 순발견은 다 쓰면 되니까 맞는 얘기죠 그죠? 그쵸 그쵸?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뽐뽐 뽀로봄 뽐뽐 뽀로봄 이기마스. 예전데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오네. 들어가라 들어가라. 응 된 거 같아요. 예쁜데?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 어떡해요 이거? 여기서 일단 저기 뒤에 비닐 깔아놓은 거 저기서 저기서 펼쳐놓고 말리면 돼요. 이거를? 응야 응야 완전 잘 됐는데요? 우와! 예쁘다. 제가 원해던 그게 나왔어요. 성공! 과감하게 해봐야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죠? 너무 심플한가요? 좀 더 할까요? 괜찮죠? 근데 좀 이렇게 심플해야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이것도 심플한데? 저는 평소에 옷을 심플하게 입기 때문에 신발은 좀 화려하게 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동그라미. 이것도 고르고 있어야겠다. 일단 이니셜. 이건 뭐예요? 머리? 머리야. 머리구나. 산인 줄 알았어. 왕관이야. 왕관이구나. 왕관이야. 왕관이다, 왕관이다. 노란 색깔로 칠해줄게. 산 느낌이 나는. 아. 이제 안 산 같아요? 누가 봐도 왕관이에요. 그죠? 다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근데. 첫 번째 신발? 두 번째 신발? 세 번째 신발?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매력 있어. 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어때요? 좋아요. 저는 근데 이미 정했어요. 이미 정했어요? 네. 근데 희나 먼저. 어떤 게 나을까요? 근데 뭔가 완전 누가 봐도 딱 희나 거 이런 느낌이 나는데 희나 거 뭔가 약간 우주 같지 않아요? 우주. 맞아요. 약간 우주를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이건 우주. 그러면 의주? 의주? 알겠습니다. 의주? 저는 의주? 저는 카멜레온인데요. 좋다. 제가 약간 이 신발 한 켤레로 지금 세 가지 느낌을. 저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안 하는 게 낫겠어. 신발끈도 꾸밀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너무 화려해질 것 같아. 이미 화려해요? 뭔 걱정을 해? 이미 화려한데, 그죠? 여기는 써밋 생일을 적었어요. 이제 여기다가 제 생일을 할 거예요. 이거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안쪽 이렇게 보이고, 뒤에는 이렇게 돼 있고, 안쪽에는 이니셜이랑 이렇게 좀 꾸몄어요. 끈은 아주 화려한 끈 하고 비즈도 할 거예요. 아 나 비즈까지 하면 진짜 최고 화려할 것 같아 지금. 신발끈도 해야죠. 네. 이거 그냥 이렇게. 네 그냥 쭉 접으면 돼요. 아 접었어. 하나를 하는구나. 응. 아, 하나 그냥 받들면 돼. 저 넣어요. 트와. 인. 들어가! 저도 염색되고 있으렴. 저도 염색하고 있으렴. 천천히 되고 있다.
오, 예쁘겠다. 거의 다 왔다, 우리.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 기다려요? 지렁이. 귀여워.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짜잔. 각자의 개성이 넘치는 신발이 완성되었습니다. 내 거 어디 갔어? 이렇게 한 켤레라고 볼 수 있을까? 멋지다. 멋지다. 멋있다. 아 근데 너무 너무 적은 거? 너무 적게 뭐예요? 너무 딴판인가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귀엽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끈을 예쁘게 색을 이렇게 입혔는데요. 언니 건 이렇게 하나씩 했어요. 맞아요. 전 짝짝이로 할 건데 멋진 신발에는 이 민트 색깔을 할 거고요. 멋진 색깔. 그리고 이 귀여운 신발에는 이 핑크 색깔로 할 거예요. 완전 잘 어울린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로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예쁘게,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나왔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른 해볼게요. 너무 해볼게요. 기대가 된다. 근데 이거 어떻게 끼우는 거였죠? 이게 아마 처음에 가운데를 가운데? 이렇게 넣고 아. 밖에서 안으로 넣어줄게요. 비즈 밖에서 안으로. 방향도 잘 봐야 돼요. 비즈 방향. 비즈의 방향. 남들이 보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와우. 남들이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나만 보면 되니까. 제가 사실 왼쪽 신발엔 레프트라고 했고 오른쪽 신발엔 라이트라고 했거든요. 멋있다 멋있다. 남들이 제 왼쪽 오른쪽 구별할 필요 없으니까 저한테 보이는 걸로. 헷갈린다. 여기서 나오고 바깥에서 안으로. 아 알겠습니다. 네. 이나야 너무 예쁘다. 중간에 이렇게 달고 싶은데 두 개를 이렇게 통과시키면 되겠지? 구름 쪽에 구멍 뚫으면 될 것 같아요. 어, 좋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사진으로 이렇게 일자로. 어? 너무 천재? 예스. 귀엽다. 짠. 이거 일부러 동그란 건 다 이렇게 약간 좀 투명한 걸로 맞춰서 했습니다. 예뻐. 예쁘다. 벌써 다 했어? 어, 근데. 한쪽은 네. 아 한쪽. 귀여워. 보이나요? 포인트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오른쪽 신발이다. Right. Right. 그리고 이 무지개. 오! 아, 이렇게 하면 괜찮다. 너무 귀엽다. 생각보다 너무 귀엽지 않아? 너무 귀여운데요? 저는 이렇게 했고요. 하트도 많이 넣었고 여기 이거는 희나 이름이고 여기는 LS하고 라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깔끔해도세요 여기서? 하나, 둘, 둘, 셋! 깔끔! 귀여워. 네, 그렇답니다. 뭔가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된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포인트 토끼도 있고요. 원래 디자인은 좀 더 심플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또 많이 추가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짠! 이건 이제 왼쪽 신발이다의 레프트. 그 단순하죠? 어, 멋있다. 그리고 이 민트 색깔이 좀 어울리게 초록색 비즈를 좀 활용을 해봤고요. 이미 제 신발이 좀 과하기 때문에 저는 비즈에 많은 저거를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 까끔 한번 할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까끔! 변모하지 않았다. 아이고, 네. 완성! 귀여워!
자, 오늘 이렇게 희나짱이랑 예쁜 신발을 커스텀 해봤는데요. 제가 라이펌의 소문난 똥손이어가지고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잘했어요. 선생님의 도움이 정말 컸지만 좀 잘하지 않았나요? 너무 귀엽게 완성됐어요. 우리 희나짱은 어떻게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였어서 저도 걱정이 많았는데 해보니까 더 너무 재밌고 뭔가 그림도 그리고 이런 것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뭔가 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저희 여섯 명의 취미 공장이 가동이 끝났잖아요. 네. 이제 서밋들이 어떤 공장에 가보고 싶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신발 컨스텀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이거 진짜 추천해요. 네. 너무 재밌고 또 신고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찾은 취미도 되게 많아가지고 서밋들도 저희와 함께 이제 가보고 싶은 공장에 가면서 또 재밌는 취미도 많이 찾아보고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서밋들한테 많이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놀러오세요. 안녕.